오늘 우리 가족의 점심 식사는 간재미 김밥을 했어요. 간재미를 초고추장에 새콤달콤하게 무친 것을 김밥의 주재에다 넣고, 이게 자색고구마하고 부추 계란말이를 하고 범둥을 넣은 김밥이에요. 그리고 이제 냉이 묵국을 끓였어요. 반점이 뼈 남은 것을 푹 관물에다가 냉이 묵국을 끓여서 아주 향기가, 냉이 향기가 아주 풀풀 나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물론 칼슘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죠, 간재미는. 그런데 이제 두부, 식물성 두부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두부전하고 거기에 범동은 노화를 방지하고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그런 식품, 채소죠. 칼슘하고 그 철분이 풍부한. 그래서 거기다 단백질 곁들여서 오늘 간재미, 특별한 엄마표 간재미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맛있겠죠?